아, 태진이 기계에서 여러분들 유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서 왔습니다. 다음인데 올드앤 영, 영앤 올드 팀의 오늘 경기 보도록 합시다. 근데 갈 데가 없잖아. 이것도 재밌는데 뭐. 난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헐, 노래방 가고 싶다. 근데 노래방도 못 가잖아. 왜? 이것도 재밌는데. 그냥 게임이나 하자. 아! 노래방 갈 수 있어! 어디?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아, 가자. 안녕, 클레버티비의 나의 사랑 신채비 시윤 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전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채민이 생일날 놀아야 되잖아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재밌게 놀기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채민이의 방을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새 무슨 소리죠? 채민이의 방을 여러분들 오늘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로 노래방으로 노래방! 예정입니다. 노래방 기계를 유쌤이 빌려왔습니다. 와, 진짜요? 와~ 여러분 무려 태진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태진 미디어에서 여러분들 유쌤이 노래방 기계를 빌려서 왔습니다. 노래방에 여러분들 우리 비타민 노래가 나왔죠. 나왔잖아요.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 해피버스데이 이 파티룸에서 이제 본격적 요 위에다가 노래방 기계를 설치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재밌게 놀아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갖고 오겠습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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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TJ 미디어에서 온 노래방 기계를 여기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거든요. 볼게요. 자, TJ 마이크랑 다 나왔는데 여러분 아직 소리가 안 나요. 자, 마이크를 한번 해볼까요? 저 사랑이야. 소리가 안 나는지 확인! 아직은 안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진짜 연결해서 여러분 여기서 채민이만 노래방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다 알려드립니다. 자, 같이 설치하고 노래 불러요? 네? 설치하고 노래 불러요? 채민이가 오늘 10곡을 여러분들께서 혼자 드립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아, 여기는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노래방 세팅이 끝났거든요. 채민이 방이 여러분 노래방이 됐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와~ 집에 우리가 집에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요새 노래방 가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집에서 우리 비타민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엄청난 물건도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그러니까 여기. 자, 여러분들 이제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노래를 해! 보관하시고 나게 들은 게 뭐죠? 네! 나게 들은 리모컨
필수죠. 노래방에서 검색하면 해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아 우리가 지금 노래방이가 설치가 됐는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헛쌤과 비타민의 노래 대결을. 유쌤 안 해요? 유쌤 타죠. 자, 우리 팀을 하자. 팀을 하자. 자, 젊은 팀 대 나이든 팀 해가지고 경기를 할 거예요. 우리 젊은 팀. 얼굴 나이에요. 네, 초등학교 팀 대 중학교 팀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걸 할 거냐, 여러분들. 비타민의 노래 학교 가는 길로 우리가 점수를 가면 돼요. 와. 점수가 더 낮은 팀은 오늘 우리가 아이스크림 대회 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대 올드 앤 영, 영 앤 올드 팀의 오늘 경기 보도록 합시다. 누나 좀 봐주세요. 봐주세요.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멘탈에 졌는데 일단.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갑니다. 학교 가는 길부터 갑니다. 아 네. 자, 봐. 과자로 바꿀까요? 아니에요. 아이스크림이죠. 아니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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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조금만 빼자. 점수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자. 83점밖에 안 나올 거예요. 자. 어우, 요 마이크. 야, 아니, 잠깐만. 우리 너무 우리 누나들이 너무 잘해 가지고 나와 주실래요? 저희 무대니까. 우리 비타민 누나들이 너무 잘해서 우리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팀이 좀 불리하거든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노래 제일 잘하는 누나 될 것 같습니다. 자, 원곡 우리는 원곡 가수 말고 원곡 작곡가를 못 잡았으니까. 우리 자, 83점만 넘으면 됩니다. 자, 갑니다. 자, 학교. 자,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 못 했는데 벌써 학교 가는 길입니다. 춤춰 줘야죠. 춤춰 줘. 먼저 가시나요? 이렇게 햇살 좋은 날에 심장이 끙끙끙 거리고. 재성이 형이 노래 잘하네요. 역시 초등생이 달라. 괜히 막웃으며 속여나. 역시 그녀는 아닐 거야. 꿈도 아닐 거야. 아저씨 맞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있었어? 이걸로 누르는 거야? 내가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저희는 유치원. 아, 잠시만요. 조심하세요. 해줘요. 83점만. 짜자잔. 저희가 0팀 이겼어요. 아 잠시만요. 근데요. 야 여러분 자 유치원 사람들 지금 초등학교 누나들을 이겼습니다. 저의 랩으로 97점을 완성했어요. 중학교 누나들을 이겼거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번에 진 팀은 직접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결. 요즘에 김장된 김치 먹으면 비타민 누나들과 함께 우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내 전설 아 잠깐만
이거 진짜 와. 아, 방금 80점! 아, 이건 뭐 대충 불러도 되겠네요. 자, 우리 10점 주기 시작할까? 10점? 주고? 좋아요. 자, 아, 주고? 주고? 오케이? 90점. 10점? 우리 90점. 90점 넘으면 저희가 이긴 거. 어, 좋아요. 네. 좋아요. 마이크가 멀리 떨어져서 같이 부르니까 이렇게 점수가 좀 듭니다. 가까이 오면 좀 더 세게 나가요. 오래서. 나 가까이. 자, 가자. 이거 진짜 높아. 거기서 나가 말이 많네. 어, 되게 낮아졌다. 중학교 3학년 하나 상학기 남자 키 높았지? 저 하늘의 무지개가 아래도 있단 걸 따뜻한 것처럼 눈부신 꽃들을 보고 알았지. 네 눈빛이 꽃이랬던 거야. 그대로 내 눈물인 거야. 이제는 알았어. 그건 너만의 색이었다고. 너와 같은 색이었다고. A few moments later. 자, 이렇게 가지고 우리 영앤 올드 팀의 경기에서 영 팀이 이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슈퍼스타 경연까지 이겼어요. 자, 우리 비타민 오늘 패배 인정하시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마이크가 여러분들 점수 체계가 멀리서 하면 그러면 아이스크림으로 근데 사주세요. 그것도 있는데 유쌤이 노래를 그냥 잘했어요. 99점 나왔고 7살 인생에 이런 감동은 처음입니다. 7살이요? 이따 볼게요. 뿅! 뿅! 자, 우리 비타민이 노래방 되게 졌기 때문에 오늘 저녁 준비를 하러 오늘 뭐 해줄 거죠? 계란후라이요. 뭐야? 계란후라이만 해줘요? 아, 아니, 간장 계란밥. 아니 엄청 맛있는 거 해주는 거 아니야? 계란말이야. 계란말이 아니 헛샘무신 말고요. 유샘무신은 뭐죠? 계란말이요. 계란말이요? 비싸 뭐 소고기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시켜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기대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유샘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끝끝 누르세요. 그러면 안녕. 진짜로 고추장에 밥 비벼줄 거예요? 당연하죠. 네. 아, 유쌤은 특별히 계란후라이까지 아니면...